너도 술 생각나서 왔냐? 이선주에는 꼭 필요할 때 없더라. 그치? 그건 너도 마찬가지거든. 친구 필요할 때 없는 거. 잠깐 취소할까? 타임머신 타고 뿅. 예전으로. 생일인데 뭐 해줄까? 야, 우리 올해부터는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자. 날 너무 과하게 예쁘게 낳아주셨잖아. 그래? 은기야. 응? 너는 아빠 궁금한 적 없어? 어. 거짓말. 어떻게 안 궁금해? 거짓말이어도 죽을 때까지 거짓말할 거야. 하나도 안 궁금해. 왜? 없어도 잘 살았는데 궁금해하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잖아. 당연히 보고 싶고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은 왜 날 안 궁금해하고 왜 안 보고 싶어 할까? 미안. 그리고 뭐 잘 모르겠더라고.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도 짜증날 것 같고 잘 살아도 짜증날 것 같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머리 복잡해서 지워버렸어. 근데 왜 이런 얘기 나한테 그동안 안 했어? 미안해서. 뭐가 미안해? 엄마, 아버지, 너 나한테 부족한 거 없이 다 잘해주셨는데 내가 친아버지 얘기하는 게 배신 같잖아? 야, 은기 새끼야. 우리 엄마, 아빠가 네 마음 하나 이해 못하실 것 같냐?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기 새끼지. 남자가 아니라. 뭐야, 그 타임머신 어쩌고 그거 끝난 거야? 어. 그럼 나 간다. 어, 가. 은기 새끼. 평생을 함께한 내 친구 남은기.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. 평생을 함께한 내 친구 남은기.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.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. 어. 야, 성동미, 잠깐 나와봐. 어? 아, 집 앞으로. 잠깐이면 돼. 뭐야. 야, 너 이 야밤에 그렇게 뛰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바로 객사야.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. 뭔데? 생일 축하한다. 곧 생일이잖아. 그러긴 너무 빈손인데? 생일 선물도 있지. 나. 뭐야. 막 돌아온 성동미의 33년산 백부 남은기. 아, 이런 얘기 진짜 쪽팔려서 하기 싫은데. 중학교 때 나 운동하기 싫어서 가출했잖아. 그때 네가 내 머리채 잡고 끌고 온 거 기억나냐? 야, 넌 뭐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.
그때 내가 너한테 생판남이라고 했다가 먼지나 겨눠맞았지. 가족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. 그럼. 그때 진짜 눈물 나게 아팠는데 웃음이 나더라. 네가 가족이라고 얘기해줘서.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. 그냥 지금 이대로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. 근데 그러다 네가 좋아졌어. 그건 진심이야. 그러다 너랑 떨어져 지내니까 알겠더라고. 난 그냥 네가 웃는 게 좋아.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덕질을 하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든 네가 행복하고 웃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. 이 정도면 가족인 거지? 시간이 지난 나를 돌아보고 씩씩하고 웃는 얼굴이 진짜 진짜 예쁜 내 친구 성동미. 그동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. 미안해 정말. 그렇게 내게 와 머물러줄래. 그럼 이제 성동미 친구로 받아주는 거지? 남은 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마워. 그래도 생일 선물은 줘야지. 가져왔잖아. 나. 너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. 사자보다 호랑이가 더 세다. 미쳤어? 사자 데리고 온다? 데리고 와. 자신 있냐? 어버치가 많아. 미친 거 아니야?